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불꽃TV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이 더워지기 전에 수확한 텃밭 농작물입니다. 자, 이제 자두는 거의 끝이 났고요. 예, 지금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예, 쌓아놨는데요. 아, 색이 참 예쁘죠? 예, 그 다음에 예, 가지도 아침에 수확을 했습니다. 가지는 너무 늦게 따면 질기고 맛이 없어서 연할 때 따는 게 좋고요. 자, 오이도 수확했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호박도 수확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호박. 자, 호박은 두 종류를 심었는데요. 자, 이렇게 마디 호박하고 애호박하고 예, 요리할 때 마다 조금씩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심어서 먹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고추죠. 예, 저희는 홍고추보다는 예, 청고추, 그러니까 풋고추를 집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뭐 텃밭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예, 주로 예, 풋고추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풋고추도 뭐 사람마다 식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풋내가 날 정도로 야들야들한 걸 좋아하고 저는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풋고추를 아주 야들야들한 것부터 약간 매콤한 것까지 예, 골라서 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예, 또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삽목입니다. 그래서 삽목을 하려고 예, 지금 삽수를 잘라서 예, 지금 물꽂이 해놨습니다. 물이 있는데요. 자, 그 물을 좀 더 틀어놔야 되겠네요. 예, 장미. 예, 장미. 이건 장미고요. 자, 요거는 수국입니다. 뭐 수국이 여러 종류가 있죠. 예, 지금 수국 가지치기를 해줘야 가지치기를 해줘야 가지가 뻗고 또 꽃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7월 중순 넘어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 잘라왔습니다. 잘라서 삽목을 해서 예, 내년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요건 병꽃나무입니다. 병꽃나무. 예, 이웃집에 아주 예쁘게 피고 있는 병꽃나무인데 예, 신초들, 그러니까 새로 나온 가지들을 잘라서 지금 꽂아놨습니다. 근데 옆에 선녀벌레들이 쫙 있네요. 예, 선녀벌레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카메라 잘 잡힐려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선녀 옷자락처럼 예, 예, 벌레예요. 벌레인데 희한하게 생겼죠? 예, 이 선녀벌레입니다. 선녀벌레인데 예, 뭐 나중에 쫓아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거미도 있고요. 예, 얘는 호랑거미 같아요. 호랑거미 새끼 같은데 이제 나중에 크면 이 등줄기의 무늬가 호랑이처럼 예, 하얗고 노랗게 검고 노랗게 줄무늬가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꽃대를 조금 자르긴 했는데 예, 목수국입니다. 목수국. 예, 목수국을 잘라서 예, 이것도 삽목하려고 갖다 놨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주 비슷한 나무 두 가지를 잘라놨는데요. 이 나무는 바로 불두화입니다. 불두화. 잎이 이렇게 예, 세 장으로 갈라졌죠. 예, 세 장으로 갈라지고 불두화가 아니네요. 밑으로 가면서 예,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 예, 이거는 백당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백당. 예, 옆에 있는 나무가 예, 이렇게 단풍잎처럼 아주 예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가 생긴 게 바로 불두화죠. 백당하고 불두화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바로 안개꽃입니다. 안개꽃나무. 안개나무. 예, 이것도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가지치기를 좀 했어야 됐는데 예, 신초를, 그러니까 새로 나온 가지를 잘라서 지금 삽목하려고 갖다 놨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개나리꽃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 무슨 나무냐면요. 잠깐 물좀 끄겠습니다. 영춘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영춘화. 네, 그래서 개나리하고 아주 비슷한 꽃을 피우는데요. 영춘화 나무도 삽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방송할 내용은 삽목은 수국, 그 다음에 병꽃나무, 그 다음에 이건 장미. 장미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잘랐습니다. 이 자른 것을 가지고 몇 개는 되지 않지만 한번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잠깐 외철죽이 있어요. 외철죽을 올해는 시험 삼아 해보려고 외철죽을 잘라서 지금 물꽂이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장미, 외철죽, 병꽃나무, 수국, 자, 요건 백당, 요건 불두화, 안개나무, 영춘화, 이렇게 해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쯤 주위에 신초들이 한창 올라와서 잘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잘라서 지금쯤 해놓으면 너무나 좋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장마철 이후에 가장 많이 병충해에 신경을 써야 하는 고추, 고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오이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가지. 가지였죠, 가지.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자두는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중에서 이제 일찍 나오는 자두를 조생종이라고 하는데, 요 조생종 나무가 지금 수확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자두 이야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러니까 10, 6시, 그러니까 4시부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옆에 저희 집 옆에 지금 뭐가 피고 있냐면 목수국이 잘 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참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래는 피고 위로는 꽃무늬가 살짝 잡혀져 있죠. 지금 아주 한박 피었습니다. 예쁘죠? 이런 것들을 삽목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보면 목수국이 아니라 그냥 일반 수국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자른 거예요, 지금. 이거 자르면 여기서 지금 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줄기들을 여기서 이제 줄기가 나오라고 한 거예요. 새 잎이 나와서 그 잎에서 꽃눈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늦게 자르면 꽃눈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쯤 잘라서 꽃눈을 만들어서 내년에 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잘라서 지금 삽목하려고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자, 그럼 이따가 4시에, 16시에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